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곱씹은 뉴스는 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7개 나라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꼽았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나라만 도드라진 과거 조사를 꺼낸 이유는 다가온 새해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103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한 세기를 살아가며 체득한 삶의 가치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일 큰 행복은 뭔가 역시 보람있게 사는 것 같아요. 사회 무엇을 주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가. 저희 뉴스7도 올해 우리 삶에 기여하는 보도들로 채우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